안녕하세요. 유칼로그입니다. 오늘은 유칼립투스 코다타 분갈이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유칼립투스 코다타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학명은 유칼립투스 코다타, 호주 타스메니아의 고유 품종입니다. 이 지역은 남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추워지는데 그래서인지 코다타는 내한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번 겨울도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잘 견뎌주었습니다. 다만 물을 정말 많이 먹는 나무이니 물줄기에 많이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잘 키우려면 다른 유칼립과 마찬가지로 물과 햇빛, 통풍은 기본입니다. 먼저 분갈이를 하기 위해 코다타를 토분째로 옆으로 뉘었어요. 사실 위로 빼려고 했는데 정말 빠지지 않더라고요. 역시 물구멍으로 뿌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분과 흙의 틈을 벌려도 이사를 하고 싶지 않은지 도통 빠지지가 않아서 물구멍 뒤를 어쩔 수 없이 샤피 형광펜으로 마구 두드렸더니 어렵게 빠졌습니다. 빼고 보니 정말로 진심으로 코다타에게 미안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흙을 코다타가 모두 냠냠냠 먹어버린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그의 잔뿌리들이 난석을 포함한 모든 흙을 다 흡수한 것 같았습니다. 사진의 화분 속 저 소량의 흙만을 제외하고는 코다타는 모든 흙을 먹어버렸습니다. 물 먹는 하마인 줄로만 알았는데 흙도 정말 잘 먹더라고요. 코다타는 작년에 유칼립투스 농장에서 제가 데려온 아이입니다. 속성 수임을 잘 보여준 아이가 코다타인데요. 저희 집에 들인 지 4, 5개월쯤 되었을 때 키가 이미 2배가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자라서 나무 꼭대기가 천장에 닿아 결국 생장점을 잘랐고요. 처음엔 21 사이즈 토분에 이식했는데 한 달 만에 25로 다시 분갈이를 했었다가 여름에 급격하게 성장해서 31 사이즈 토분으로 옮겨주었는데 그마저도 좁아졌습니다. 뿌리가 흙 위로 탈출했고 무엇보다 물 빠짐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 토분 크기를 키우는 것은 제 손목에 큰 무리가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름 40cm의 플라스틱 화분을 구입했습니다. 분갈이를 하는 김에 강전정을 조금 했어요. 키도 줄였고요. 또 몸집도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이사갈 집을 꾸며주어야 되겠죠. 흙을 배합했는데요. 플라스틱 화분이라 배수가 잘 되는 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상토를 베이스로 펄라이트, 산야초, 혼탄을 적절하게 섞었습니다. 거대한 플라스틱 화분에 배수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흙으로 다 채워줄까 싶기도 했지만 바닥에는 그냥 난석을 약간 깔아주었어요. 사실 약간이 아니었는데요. 화분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난석도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거의 한 봉지를 다 털어넣었습니다. 분갈이를 끝낸 모습입니다. 흙을 잘 넣고 화분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리며 마무리를 했어요. 분갈이를 끝낸 후에는 바로 물을 주었고요. 물기가 전혀 없는 상태 흙이다 보니 그리고 화분이 워낙 크다 보니 흙을 적시는 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을 쭉쭉 들이키고 나머지 물을 시원하게 흘려보내는 코다타의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보이시죠?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전정을 했는데요. 많이 상한 상태의 가지들은 다 버리고 색이 예쁜 몇몇 가지들만 가지고 들어와서 물병에 꽂았는데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코에 대고 있고 싶은 향이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 또한 정말 상쾌해지는 독특한 향입니다. 대형 유칼립투스 분갈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